분위기가 굉장히 시크하고 어두운 분위기인데 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좀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열심히는 했어요. 앉아서 찍어서 편하긴 해요. 다리 안 아파서 좋아요. 의자가 좀 작긴 한데 수빈이 형인 것 같은데 스튜디오 촬영이라 그래서 실내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따뜻하겠다 이 생각 있었는데 너무 추워. 그냥 추워. 무슨색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약간 회색 같기도 하고 파란색 같기도 한 그런 색이 나왔습니다. 승우형 팬미팅에 갔다가 많은 분들이 저희 머리색 바뀐 걸 조금 보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파란 머리였다 뭐 흑발이었다 이런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사실 원래 제가 하려던 색은 그 두 가지 색도 아니었어요. 원래 회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약간 파란색도 나오고 회색도 나와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도전을 했어요. 비거리를 참여했거든요. 악세사리 처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악세사리를 안 껴서 저는 보기엔 제가 어색해서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만 해주신다면야 오늘만큼은 끼겠습니다.
막 지쳐 보이거나 아니면 힘없어 보이는 모습들이 나온 것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2020년이 되면서 한 달 더 먹고 어른이 됐나봐요. 느낌이 어떠신데요? 이거 그 콘서트 때 느꼈던 이제 그 회색깔 렌즈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 브라운이랑 회색 중에서 뭘 낄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 착장에는 실버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실버로. 위에 천장이 뚫려 있어가지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조명은 자연광이 제일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연광을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자연광을 보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는 것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승우 형과 이제 한세 이제 유닛 찍고 이제 개인 촬영을 한 후에 네, 저희 지금 현재 단체 사진을 찍으러 이제 멤버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다들 멋있는 복장을 입었죠? 아주 멋이 납니다. 아, 우리 앨리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어떠세요? 왔다가 다시 내리지. 개인 오래 걸렸어요, 형. 아, 오래 유닛까지. 이게 개인이랑 또 단체는 달라서 또 단체는 똑같은 느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단체가 나올까 그 걱정이 됐어요. 멤버들 들어갈게요. 들어가는데 안녕. 애들이 추워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나 너무 시원한데. 제가 땀이 많기도 하고 열이 많아서 그런데. 왜 애들 진짜 손이 차. 추워. 제가 또 마음속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라서 내 마음의 열정을 앨리스에게. 저희 자켓 촬영 첫 번째 의상, 첫 번째 컨셉이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착장으로 갈아갈 거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여기는 이제 저희 두 번째 컨셉, 두 번째 착장을 찍는 또 다른 스튜디오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다른 컨셉의 의상을 갈아입었습니다. 굉장히 보면은 저는 스웨터가 해졌어요. 해진 스웨터를 입고 찍는데 지금도 여기 촬영장에서 연기를 피우고 있거든요. 지금 되게 자욱한 연기 속에서 약간 분위기 있는 그런 컨셉인데 아까랑 또 다른 매력의 컨셉이고 컨셉마다 다 느낌이 다르고 이번에 또 앨범이 또 알찰 것 같아요. 구성이 그래서 앨범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만들어지면은 멋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몽환적인. 영원하길 약속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 숨이 많이 봐주세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한 명 더 있을 거예요. 무릎이 아파요. 우리 아파. 성장통이네요. 나이 성장통이 벌써 또 왔네요. 습이 키 크려고 하나 봐요. 맨날 두유 먹던 나이가 찼나 봐요. 저 자세 교정하면 더 커질 거예요. 텐트는 안 먹어서 그래요. 맞아요. 머리맡에 두고 있는데 제가 텐트는 어릴 때 많이 먹었거든요. 텐텐 많이 먹으세요. 따뜻하다고 얇게 입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으세요. 맞아요. 안 그러면 고생합니다.